당신의 본능을 이끌어 고품격 덕질 방송 어너포트.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진행한 BK 매니아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언어포트는 대한민국 오동 문화계 화제가 된 이슈와 인물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방송 콘텐츠 프로젝트입니다. 덕후들에 의한 덕후들을 위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어포트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덕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덕후들의 좋은 활동을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듣 간만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미쿠입니다. 아 진짜 로딕 보고 있니? 네가 좋아하는 미쿠야. 코스플레이어 라온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라온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아, 네. 기분이 어떠신지? 방송하는 거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에 앞서서 오늘 코스프레 하신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두들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미쿠긴 한데 레이싱 미쿠 2017년 버전으로 2017년? 네, 2017년. 작년이군요. 작년이에요. 2017년? 네 맞을 거예요. 저희가 상반신만 보여드리는 게 너무 한스럽지만 진짜 풀 영상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와 진짜 여기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 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코스플레이어 라온님과 함께 할 겁니다. 코스플레이어 라온님의 코스프레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간만에 코스프레 포토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오더포트의 BK매니아입니다. 이번에 공지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더포트의 영상 콘텐츠 업로드 스타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보이는 라디오를 기본 콘텐츠로 풀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렸었고 기획 영상, 정보 영상, 취재 영상 이런 것 같은 것을 오더포트 알파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콘텐츠 지정과 상관없이 매주 한 개 이상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 보이는 라디오, 개인 영상, 정보 영상 이것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보이는 라디오, 어느 날은 취재 영상, 어느 날은 기획 영상, 어느 날은 정보 영상 이렇게 랜덤식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은 주의해주신 뭐 여러 피드백과 그리고 저희 오더포텐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 따라서 정해진 결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더포텐은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들을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에서는 BK매니아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는 오더포텐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도 방송 정보를 올리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광고에서 저희 공지 영상이 나갔었는데요. 저희 오더포텐이 약간 업로드,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는 컨텐츠가 약간 방식이 변경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기본 콘텐츠로 풀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그렇게 정기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관계없이 기획 영상, 정보 영상 이제 정기적보다 약간 랜덤식으로 저렇게 올려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부천 만화 축제부터 그렇게 바뀌었고요. 저희 왜냐면 요즘에 좀 제가 취재 나갈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덕 행사를 취재하고 담아서 그때그때 보여주고 본 영상하고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정보들을 다루는 영상을 담을 겁니다. 뭐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그런 것도. 물론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번에 간만에 돌아온 보이는 라디오에 라온님 오셨다는 거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라온님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코믹콘 취재 영상에서 잠깐 존잘 영상으로 그렇네요. 저희가 트위터에서 진짜 바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바람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뵙게 됐죠. 저도 몰랐었습니다. 항상 저희 제작 후원을 받고 있는 투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5만원!
이 5만원 후원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설현성님이시고요.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클럽 이타샤 매니저 설현성님입니다. 혹시 이타샤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미쿠를 저는... 좋아하신 분 이타샤를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이타샤가 자동차를 캐릭터 래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박. 미쿠가 제일 많이 나온 디자인. 아, 맞아요. 그쵸. 레이싱 미쿠에도 그 차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나온 거고 있고. 마침 이 설현성님이 미쿠를 많이 좋아하세요. 아. 아. 설현선이 보고 계시나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스트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네, 클럽 이타샤. 대부분 남부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조건이나 보탬이 되고자 저에게 장은 성의를 보냈습니다. 저희 방송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대구로 찾아가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라. 대구에 진짜 많은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래, 맞아요? 진짜요? 그렇죠. 이건 코스프레도 꽤 유명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 성욱의 존잘님이라고 부르시는 서유리님도 대구 출신이십니다. 이번에 또 대구에서 무슨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대구 입헌.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주말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금이 총 500만원? 아, 맞아요. 그 정도 걸고 한다니까. 1등이 2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좀 탐난, 탐나네. 내가 왜 탐나요? 할 생각이 없네. 많이들 참여하신다고 하니까요. 대구에서 또 좋은 소식들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네이션은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캐시 충전은 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상품권, 카카오페이로 충전 가능하고 1,000원부터 후원을 가능하니까요. 트위치, 구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후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저희 항상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라오님과 게스트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쓰! 오도케 게스트와 본격 덕질 톡하는 게스트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게스트는 오도포텐에 찾아와주신 반가운 분이십니다. 코스플레이어 라오님이십니다. 박수! 아, 원래 코스프레 같으면 저희 보조 MC로 나오는 저 레이나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레이나 언니. 예, 지금 녹화 날짜가 8월 22일인데요. 이날이 오늘 레이나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레이나님! 레이나님! 그래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만끽하거라. 진짜 생일이니까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가족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13일날 생일이었습니다. 의외로 8월에 생일이신 분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8월에 진짜 한국 여름 장난 한국 여름 요즘에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번에 장난 아니었죠. 네. 오늘 날씨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솔직히 오늘 섭외 단계에서 오늘 어제부터 부들부들부들 하셨거든요. 아니 뉴스에서 태풍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쵸. 저녁부터. 근데 오늘 저희가 저녁에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태풍 솔릭이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엄청 세다는데. 다행히 한 태풍 늦춰서 온다는 거. 감사하다 태풍. 자, 그렇습니다. 게스트 대회 첫 번째 코너, 프로필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필 토크! 감사합니다. 이제 단둘이 있으니까 조금 민망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닉네임, 라온. 오, 이게 트위터에 보시면 알파벳으로 나와 있는데, R-A-O-N. 특별한 네, 의미가 있다면. 라온이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음흠. 그래서 항상 즐겁게 덕질하자. 즐겁게 덕질하자. 뜻으로. 그렇죠. 즐거워죠. 즐겁지 않으면 덕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돈이 좀 붙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취미는 애니 감상. 애니 감상. 여느 덕후들님과 네. 똑같이. 요즘 관심 덕질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로 파고 있는 게 페이트 그랜드 오더란 게임이고요. 예, 그리고 블리자드도 게임을 많이 파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페고는 진짜 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판 지 좀 됐어요. 한구어 하시나요? 일구어 하시나요? 아, 한구어를 했다가요. 그 맨 처음에 한구어 오픈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꽤 잘 나왔어요. 제가 공명도 나오고 그쵸. 길가메시 빼고 5성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질을 안 했어요. 현질을 안 했는데 그 정도 나왔는데 그쵸. 제가 슈텐도즈에 그때 한창 빠져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맨날 밤새면서 막 슈텐도즈 막 음성 듣고 멘도야 사카이
まとめて登録したろか 그러고 있었는데 슈텐도지 픽업 때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현질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계정을. 아, 계정. 네, 계정 팔고. 아,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한국어는 한국 그랜드 오더라고 줄여서 부르긴 한데, 요즘에 뭐, 새로 나온 용어가 있잖아요. 흑우. 아. 요즘 그 말이 소녀전선하고 패그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네마블이 사람의 통장을 쭉쭉 빨아넣기로 유명하긴 곳이긴 한데 아직까지 한국어를 즐기신 분들은 그만큼 뭐 한 달에 4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월급. 그렇죠. 반환. 뭐 그 정도 낸 사람들은 거의 30대에서 4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애니 본 감상에서 네. 요즘에 보석의 나라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나라 사실 조금 되긴 했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니가 최근에 종료가 됐죠? 네, 맞아요. 한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보석의 나라였었는데 그 밖에 또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게임 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창 하는 게 반도리. 반도리, 앵드림. 아, 요즘에 핫하죠? 맞아요. 네. 제가 리듬 게임은 쥐약이어서 못하는 편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일러도 왜 이렇게 예뻐요? 그쵸. 일러도 예쁘고, 성우들도 꽤 유명한 성우도 포진되어 있고. 아, 노래가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네. 6조년. 라든가 이게 리메 커버곡으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밴드 곡들이나 여러 유명한 맞아요. 곡들을 커버곡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 뭐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어느 팀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저 로젤리아. 아, 역시 비주얼 락 쪽. 최근에 저희 게스트로 오신 분이 저희 보컬 쪽으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밴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열릴 서브뮤직 콘서트라고 있는데 거기 밴드 보컬 하신 분이 밴드림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언젠가 그쪽 구성에서 밴드로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지금 기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좋겠다. 그래서, 자,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부터 친구들이, 역시 중학교 때죠? 그렇죠. 감성이 충만할 때. 2학년 때인가요? 맞나요? 보통 저희 진짜. 모든 게스트분이 중2 때부터거든요. 아니, 제가 원래 네. 캐나다에 살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 살아가지고 중2 시작할 때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하필이면은 네. 딱 하필이면 중2 시작할 때 와가지고 만난 애들이 그렇죠. 그쪽인 거예요. 근데 뭐 그 전부터도 이니메이션 좋아하고 하긴 했지만 진짜 우연히 일치지도 모르는데 한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매니아들은 중2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때부터 덕질을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애니메이션과 코스프레를 좋아해서 저도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이후로 공부 때문에 뜸해졌는데 성인이 된 후에 뭔가 덕업 일치를 이루어보자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봉인 해제 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아마. 이해 갑니다. 그러면 중2 때 처음으로 했던 코스프레 기억나시나요? 아, 네. 어떤 점 캐릭터였는지?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중2 때 제 친구 따라서 처음 그 서쿨을 갔었거든요. 서울 코믹 월드? 네, 처음 갔었어요. 네. 그냥 메이드복 입고 고스로리 메이드복? 고스로리? 네, 그거 입고 갔었는데 아 뭔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끄러웠으면서도 재밌어가지고 그 이후에 학교 축제에서도 한번 하고. 그렇죠. 학교 축제 메이드는 로망인데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로망인데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애들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 우리 학교에 메이드가? 메이드복 있어? 몰릴 수밖에 인기 코너였겠네. 약간 찻집 같은 그런 거 같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메이드복을 입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명물이 되셨구나 스스로.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나의 덕질 경력으로 넘어갑니다. 뭐 코스프레 쪽이겠죠? 이게 최근이죠? 네, 그래도 최근이죠. 예, 이게 한 봄? 5월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한국 신촌에서 열린 이게 코스코레라는 그 한일 합작 그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스프레 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쿄 게임쇼 한국 대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망의 한국 대표로 선발돼서 이번 9월
예, 열리는 9월 20몇일? 20일부터 24일. 24일까지 열리는 도쿄게임쇼 한국 공식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큰 무대 섰어서 행복합니다. 그때 트위터를 쓰셨댔어요. 아, 에? 진짜요? 예, 코스코레라는 거. 트위터 읽어볼게요. TGS 코스플레이어 프로젝트 콘테스트 결과 발표.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코스플레이 컬렉션 인 서울에서 예 코스플레이 컬렉션 인 서울에서 실시한 콘테스트 결과 발표입니다. 심사 숙고한 결과 우승은 라온님으로 예, 오타났네요. 아니 밑에 그래서 고쳐주셨더라고요. 예, 라온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국 대표와 함께 한국 대표로 도쿄 게임쇼 공식 게스트로 참가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과 함께 이렇게 게재됐던 거 이게 6월 27일날 공지되었습니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어떤 캐릭터로 가실지 아직 비밀인가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뭐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여기서 카밀라 페이트 그랜드 오더 카밀라를 해서 나갔거든요. 아 페이트 그랜드 오더 카밀라. 카밀라. 네. 그때 그게 부피가 워낙 커서 안 될 것 같아서 콘도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 그 뭐 그쪽 관계자분은 관계자님한테 아마 잘 도와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국 대표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자 도쿄 게임쇼는 꽤나 세계 3대 게임쇼로 불리거든요. 아, 예, 엄청 크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도쿄 게임쇼, 그 다음에 E3, 그리고 미국의 E3, 그 다음에 게임스컴인가 아마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불행한 건 지스타는 아직 거기 들지 못합니다. 아 진짜요? 아직? 왜냐면 아직 해외 게임이 거의 아. 해외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쿄 게임쇼는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나마 치고 올라가는 게 차이나 아, 쪽 그쵸 차이나, 차이나 게임쇼 중국 크니까 예 네, 크니까 요즘에 일본 게임보다 미국 게임이 치고 올라오는 태세여가지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게임이 일본 게임이 옛날 같지 않다고 평이 많죠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뭐 애니메이션 IP를 이용한 게임만 팔리지 나머지는 아. 잘 안 팔린다는 개념일 것 가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병나방목 게임 있잖아요. 아, 네. 병나방목 게임이 일본의 칸코레 이겼대요.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선 잘 안 되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다는 게임입니다. 아, 오. 그것도 중국 게임인데. 아, 진짜요? 예. 네. 아, 그 병나방로가. 병나방로가 아, 소녀전선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맞아요, 게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녀전선은 한국에서만 잘 됐고. 아, 한국에서만 잘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라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나치 코미케 여름 코미케 처음 가봤습니다. 나치 코미케 여름 코미케에서 어떤 캐릭터를 하셨는지. 저 두 가지 했는데요. 네. 원래 3일 쭉 갈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3일 쭉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코미케 하면 보통 흔히 검색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 있거든요. 네. 서코도 힘든데 저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크더라고요. 아니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틀만 갔어요. 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이었는데 둘째 날에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헤븐스필의 흑사쿠라. 흑사쿠라. 네. 로 갔고요.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마슈 할로윈 예장 갔어요. 그 사진이 꽤나 이슈됐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 다른 거라도 뭐 마슈 캐릭터도 유명한데 그 사진사 부대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역시 코미케는 저분들이 즐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느낌이었나요? 마슈 할로윈 예장 했을 때요? 예. 그때 보면 제가 보면 와 이렇게까지 많이 찍으러 오나 싶을 기도 하는데 한 번 삥 둘러싸였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요? 그냥 그리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그쵸. 그 아직 폭염이 가시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더워서 진짜 거기 레몬사탕 같은 거 있거든요. 입에 하나 물고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은 진짜 기절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포토톡 그때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덕질 경력이라 할 만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실 전 파리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잠깐 휴식차 한국에 와 있다는 거. 네.
원래는 의상 조합에서 패션을 전공했고요. 제가 코스프레를 하고 셀프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에펫. 에펫. 신화는 사진 그랑제 꼬리를 입학한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이 그랑제 꼬리라는 거는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EBS 어린이 지식 E 지식 채널에서 시공사 자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에서 합격한 학생이면 누구나 일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엄격한 선발 과정에서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그랑제 꼬리 있습니다. 그랑제 꼬리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끌어갈 엘리트 양성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18세기 후반부터 국가에서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랑제 꼬리는 다양한 학교가 있는 일반 종합대학과 달리 정치, 행정, 경영, 공학, 군사 등의 한 분야만 가르치는 소수 정예의 교육기관으로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붙었다는 것 자, 당신은 천재.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그랑제골이라고 하면은 네. 이과 쪽 분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군사나 아니면은 의학이라든가 그쪽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예술 쪽에도 패션이라든가 패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요. 아니 몇 군데 있나 봐요. 예술 쪽에서도. 근데 약간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럼 사진 쪽으로 야 그러면 이게 몇 년 과정인가요? 3년이요. 이것도 졸업하기 힘들죠. 보통 저도 대학에 나오면 이게 거의 박사급이라고 들었긴 했거든요. 아, 근데 외국 학교는 진짜 졸업하기가 너무 힘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TV 보는 상황인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대학교는 일단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때는 힘들단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거의 사람을 네. 반을 죽여놓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원래 의상조합 전에 다녔었거든요. 네. 옷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잠을 못 잤어요. 거의 이렇게 막 자다가 그러니까 뭐 다음 날 뭐 과제를 제출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잠깐 잤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침대 못을 막 접고 있고 뭘 접어요? 침대 그러니까 원단 이렇게 접어서 네. 잘라야 되는 거라서 침대 모서리를 접고 있더라고요. 원단인 줄 알고 막 꿰매는 모션 같은 거 하고 침대 보호 같은 거 자다가 손이 그냥 계속 움직이는구나. 약간 에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힘드기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대학교나 이런 시스템에 학비는 문제는 없는데 약간 공부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맞아요. 빡세다고. 우리나라 한글도 아니니까 진짜 대단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진자 전직에 성공한 거라고 위에서도 말했지 덕업 배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게 비단 코스프레뿐만 코스프레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코스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반쯤은 약간 뭐라고 해야 예술 사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잘 멋있게 찍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런 사진을 한번 진짜 동화 같은 사진 같은 걸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해서 뭐 워낙 패션 쪽 공부할 때 본 것도 많고 해서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게 패트레온이라는 후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아티스트 영역에서 코스프레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데 후원했으면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후원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제시카 니글이라는 그 코스프레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짤막한 상식이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코스프레 포토토크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르타, 흑화 세이버라고 하죠? 예, 사진사는 기로님이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기로님이 꽤 유명한 상업팀도 촬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찍으시죠. 예, 한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준비하셔서 한 건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죠? 네, 스튜디오예요. 작업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작업 기간 한
글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찔리님한테 의상을 부탁드렸거든요. 가시 찔리님한테 베벨로즈님. 베벨로즈님. 네. 그래가지고 이 전에 한번 만드신 적이 몇 번 있었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주셨죠. 그렇죠.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오르타 세이버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흑화 세이버 엄청 좋아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안 어울릴까 봐. 대단하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아까 말씀드린 카밀라. 이게 도쿄 게임쇼에서. 네, 그렇죠.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던 그 카밀라. 카밀라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페이트 그랜드 모드는 다 아는 편 아니어가지고. 워낙 캐릭터가 많죠. 네. 그 바토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페이트 그랜드도의 카밀라 어릴 때 버전인데 뭐 일단 카밀라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아마. 귀족. 원래 그 원작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늙기 싫고 항상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연히 뭐 피가 손에 한번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처녀의 피를 피를 마시고 막 그걸로 목욕하고 원래 그런 캐릭터를 저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고문 기구가 보이는 게. 네, 고문 기구죠. 그래서 저걸로 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되게 폐쇄적이고 하지만 늙기 싫어하고 아름다워고 싶어하고 근데 또 페이트 그랜드에서는 이제 좀 예쁘게 그려내 주신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어쌔신의, 뭐, 레벨업 하면 뭐, 그렇게 네. 된다나? 아, 이번에, 그때 저번에 한번 카밀라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엄청 좋아졌었잖아요. 이거는 또 새로 버전인데, 이런 스튜디오가 있나요? 저. 네, 여기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였을 거예요. 우연찮게 딱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이 사진도 아까 오르타처럼 기로님이라는 사진사 분이 찍어주신 겁니다. 무보정이에요. 무보정이에요? 네. 기로님 보정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라이트룸만 한 거고. 그럼 아까 오르타도? 네, 이것도. 여러 번 찍었겠는데? 아니요. 금방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잘 찍으세요. 역시. 뭐 전자림은 전자림인 대로 로어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야, 이게 수중 촬영입니다 여러분. 보석의 나라에서 다이아 캐릭터입니다. 사진사분 아까 의상을 도와주신 가시찔레님 네. 벨벳로즈님께서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벨벳로즈님께서 수중 촬영 스튜디오를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료 자막 보내드릴까요? 참고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수중 촬영은 어떤 느낌인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추웠어요. 추웠구나. 네, 엄청 추웠어요. 제가 그때 신드라고사를 이제 이거 바로 다음 날이 코미콘이었거든요. 아, 이거 바로 다음 날 코미콘이었어요? 왜 빡세게 하셨네. 몸살 안 남기신 게 그때 신드라고사를 제가 가지러 갔어야 됐거든요. 그게 또 워블러로 만든 거라서. 저 딱딱해요, 되게 워블러가. 그래서 이게 핏이 안 맞으면은 이게. 그렇죠. 하기가 힘든 그런 거라. 그때 제가 코미컨 때 봤지만 그때 제가 1월날 잠깐 날개를 들어드리고 도와드렸는데 제가 봐도 이거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으셨구나 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옷은 신드라고사 그 갑주는 안 무너지고 제가 무너질 거예요. 단단해서. 근데 이제 그걸 픽업하러 가야 됐었거든요. 피팅도 할 겸. 근데 이제 간 김에 이제 수중 촬영 샘플도 촬영을 하자 하셔가지고 이제 밤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다 입어보고. 근데 밤에 여름인데도 춥더라고요. 그쵸. 물이 시원해요. 되게. 그쵸. 지하수라서. 아무래도 뜨거운 물 하면 김설이니까. 온수도 가능하긴 하대요, 이제. 온수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찔리님께서. 근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수중 촬영 팁 같은 걸 써놓은 게 있어요. 네, 봤던 것 같습니다. IT 좀 돌더라고요. 네. 코스프레에서는 처음인가요? 이 사진이? 수중 촬영이? 아, 저요? 네. 네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이고 29일 날 한 번 더 해요. 그때는 큰 수조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쪽 수조 촬영 스튜디오에서 첫 코스 촬영인가? 아, 네네. 샘플이었어요. 완전.
그렇구나. 여러분, 참 기념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게, 네. 이 코미코 현장에서 찍은 거고요. 촬영하신 분은 저희 오더포드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는 3스텝 전시회 주최자이신 와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때 당시가 참 대단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뒤에 노홍철 홀크가 있습니다. 진짜. 네. 아, 너무 시선 강탈이. 네. 와하님께서 멋지게 보정도 해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코미콘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날개 있네요. 아, 날개 있습니다. 아, 날개 때문에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보기 보니까 그때 찍었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때 참 제가 찍고도 아, 뭔가 포즈를 더 예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좀 떨리는 마음에 촬영했던 거라서 약간 저도 좀 또 포즈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아까 사진만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실제 영상 보면 저렇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만큼 퀄리티가 없다는 거. 그렇죠. 뭐, 자꾸 뭐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도대체 이게 첫날이었나요? 예, 첫날, 예, 맞습니다. 아, 이후에 화장을 더 잘했어요. 아, 그렇군요. 와와님께서 찍으신 게 둘째 날이었죠. 셋째 날이었나요? 셋째 날. 아, 맞아요. 셋째 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미케에서 대량의 사진사 부대를 이끌었던 그 코스프레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마슈 캐릭터의 할로윈 버전. 할로윈 예정이죠. 야, 진짜 흔히 요즘에 인터넷 인싸들이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오우야. 그 반응이 나올 법한. 그러니까 모음으로 오우야. 그거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우야. 진짜 제가 봐도 진짜 페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슈르 팬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인 여성분들도 꽤 좋아하셨다고 반응이 꽤 뜨거웠던 네, 걸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특히 일본이었으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시구나. 저러고 네.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거겠지? 약간 첫 번째 사진은 그때 사진사분이 데이슨상 네 데이스상 맞나? DS DA성 DYE 하여튼 뭐 그래 데이슨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마사시상이라는 분이 촬영하셨던 사진입니다. 사진사 그러니까 일본 사진사 분이신가 봐요. 네 일본 사진사 분. 원 사이즈로 받으신 건가요? 응? 원본으로. 아 네. 바로바로 보내시구나. 네 바로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피켓을 만들어 왔거든요. 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DM 부탁드립니다. 아, 가끔 저희가 루리앱에 보면은 그 코미케 사진을 보게 되는데 네. 보통 일본 코미케 사진이 이렇다면 그 루리앱을 찬 거거든요. 보면은 약간 그렇게 피켓 들고 이쪽으로 그 들고 계시는 코스어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 그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거구나. 안 그러면 사진이 안 와요. 누군지 모르니까. 골뱅이 뭐뭐닷컴 근데 보통 외국에서는 스팸으로 올 때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혹시 그 스팸 메일이랑 확인해 보세요. 그쪽에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섞여 있고. 자, 그다음 최근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때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부천에 그 광복절하고 그때 그리고 토요일 날 왔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그 XD 글로벌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네. 부천 만화 축제에 부스를 냈었습니다. 크게 약간 일본 맛들이 같은 느낌으로 아, 냈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 게임사의 게임인 테이스티 사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 게임이죠. 최근에, 네. 음식을 모해화 시킨 소녀전선 병나망로 테이스티 사가 그 테이스티 사가의 딸기 소르베라는 이게 미소년 캐릭터인가요? 네, 소년 맞습니다. 소년. 형제예요. 성재. 원래 제가 동생이고. 동생이고. 바닐라가 그 형이고. 바닐라 형.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캐릭터를 다양하게 소화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저희 사진 토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틀려요, 느낌이. 소년 캐릭터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진을 제공하신 분은, 사진사님이, 가랑과 달님. 이분도 꽤 한국에서 꽤 존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쵸. 그분이시죠. 잘 찍으시는 분. 예, 딱 이렇게 화이트 톤의 사진이 매력적이신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즐거운 포토토크.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도 많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처럼 코스프레하고 사진 올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코스프레한 것을 봐주시고 좋아해주시면 행복한 덕질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한국 대표.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전문적인 사진작가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파리 다녀오면서 매번 조금 더 새로운 표현 방법, 새로운 구도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사진사로서의 라운드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진사로서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워낙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뭐 동화 속처럼 이제 숲속 그런 것도 찍어보고 싶고 페이트 그랜드도의 캐릭터가 한 게 더 있어요. 페이트 항상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여행.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끼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붕대 감고 약간 그런 캐릭터가 또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숲속에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숲속이라. 숲속은 촬영하기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태까지 라오님의 게스트 데이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보시고요. 엔딩 토크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더포텐의 비케이미니아입니다. 이번에 공지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더포텐 영상 콘텐츠 업로드 스타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보이는 라디오를 기본 콘텐츠로 풀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정기적으로 옮겼었고 기획 영상, 정보 영상, 취재 영상 이런 것 같은 것을 오더포텐 알파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콘텐츠 지정과 상관없이 매주 한 개 이상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 보이는 라디오 개인 영상, 정보 영상 이것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보이는 라디오, 어느 날은 취재 영상, 어느 날은 QN 영상, 어느 날은 정보 영상 이렇게 랜덤식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은 주의해 주신 뭐 여러 피드백과 그리고 저희 오더포텐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 따라서 정해진 결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더포텐은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들을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에서는 BK 매니아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는 오더포텐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도 방송 정보를 올리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자, 오더포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라온님, 저희 오더포텐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 처음 방송하면서 좀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잘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레이나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레이나님이 생일이라서 저희가 차마 오라고는 할 수 없겠고 언제면 또 레이나님하고 같이 출연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쵸. 그리고 저희 오더포텐에서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보다 또 다른 컨셉의 또 영상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니까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라오님과 한번 또 새로운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항상. 네, 예. 항상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있는 분이 저는 참 좋아요. 이러면은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이 방송이 저희 취미거든요. 취미하는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게 좋죠. 네. 혹시 이 마무리 멘트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 정도 되거든요. 아, 여기서부터요? 예. 오더포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본 방송을 많이 시청, 추천, 공유,
등을 많이 해주시고요. 수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출연 문의, 방송 후원에 대해서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워드포텐 90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라봐주시고요. 시청자를 향해서 안녕 한번 흔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